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? 이기고. 그 사건이군요. 네,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치고. 네, 네. 모세 팔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. 팔자를, 그 팔자를. 계속 싸우는 동안. 그렇죠.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. 와, 벌 한 시간만 서도 힘든데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거 손 들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. 한 팔 이렇게 잡고. 아, 너무 힘들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두 분은 그 개그맨이시니까. 개그우먼, 네. 개그맨? 네. 개그맨. 맞아. 개그맨, 개그우먼이시니까. 네. 한번 이걸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한번 저기 목사님 드라마로 한번 해보세요. 덕기 씨도 역할이 필요합니다. 제가 그거 진짜 두 명, 세 명이잖아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지난번 네. 이렇게 해보니까 또 실감 있게 와닿더라고. 아, 재미있기도 하고.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모세는 조혜련 씨가 그다음에 우리 아로는 유혜진 씨가 아 성대모사로 성대모사로 아, 재밌겠네요. 덕기 미션을 주시네요 이렇게. 덕기 씨 개인기 이성균 씨? 아니요. 네, 하지 마세요. 네, 그냥 예 동네 아, 조금 예, 동네 바보. 예예 예, 조금 힘든 게. 예. 알겠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예예 예, 아, 팔 떨어지잖아. 우리 언제 싸움 이기냐고. 에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,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. 아, 많이 아프시죠?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될 거. 아직 전쟁은 멀은 것 같습니다. 바보 맞죠? 예. 아우, 나 하나님 진짜 팔 떨어지잖아. 아이, 그러면은 그 제가 쟤랑 이렇게 한 팔씩 그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? 제가 개인기를 보여드리면 한 팔 정도는 제가 잡아드릴게요. 나 진짜 잡았어야지. 지금까지 앉을 거 가만 안 두겠어. 가만 안 두겠어. 아, 아, 빨리 잡아, 빨리. 안 잡으면 이 팔로 맞으면 죽어, 그거 빨리. 여기까지. 예. 예. 아유, 저, 아주 실감이 나네. 예. 예. 아, 실감이 나네. 이제 진감이 나신다고요? 네, 이제 시간 끝날 때 될 것 같고. 네. 자, 우리 여기서